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.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서브의 상체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.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레드몽키님께서 이 스매싱의 포지션, 스매싱의 이 팔이 나오는 이 스윙에 대해서, 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죠. 스매싱이 이 여기가 아니고, 그죠? 이 옆이 가장 이 부드러운 스윙과 자연스러운 스윙을 하기 가장 좋다. 예, 요게 팩트입니다. 예, 팩트인데, 여러분들도 스윙을 해보시면,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것보다, 이 옆으로 이렇게 하는 게 스윙이 훨씬 편하고, 팔에 힘도 조금 더 적게 들어가면서, 뭔가가 걸리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상체를, 머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, 이 옆으로 스윙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뻣뻣하거나 뭔가 이 회전이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. 스윙은 무조건 이렇게 편해야 좋은 힘과 강한 힘과 자연스러운 힘과 부드러움을 줄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상체, 자, 이 옆으로 대한 스윙을 우리가 이 상체를 한번 이렇게 옆으로 눕히면서, 예, 똑같죠? 자, 옆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이것을 내가 상체, 이 상체 우리가 축, 머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것과, 그죠? 그 다음에 머리의 축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스윙하는 거에서, 예, 이 서브의 파워가 달라집니다. 그죠? 이 편한 스윙을 그대로 이 상체의 축을 눕힘으로써, 그죠? 똑같이 만들어내죠. 그죠? 그죠? 예. 여기서 또 중요한 건, 우리가 이 상체를 옆으로 이렇게 눕히면서 이 상체의 뒤틀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상체의 뒤틀림. 우리가 뭔가 이 힘을 주려고 하면 이 뭐 팔이든 다리든 상하체의 코어든 뭔가 뒤틀림이 일어나야 됩니다. 예. 그 뒤틀림을 이 상체를 눕힘으로써 이 척추와 이 머리까지 이 고정되어 있는 이 라인을 뒤트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 우리 몸을 비틀어서 힘을 내는 거예요. 이 축을 옆으로 눕혀서 스윙을 한다. 그죠?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내전에 대한 스윙 궤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정면을 보고 스윙하다가 몸을 상체를 틀어서 이 라켓면을 맞추고 이 상체의 회전축을 비틀어서 이렇게 스윙을 가져오려면 내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. 그러면, 그죠? 우리가 상체를 이렇게 비틀었던, 이렇게 축을 비틀었던 거기서 벌써 몸의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. 예. 이 상체 비틀림에 이 몸에 힘을 주고 서브를 넣는 다음에 여러분이 공에 맞는 이 느낌이, 타격감이 굉장히 단단하면서, 예, 어디든 꽂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오늘의 서브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